아니, 어떻게 다 같이 들어오시네요. 바자회 후원금 덕분에 어머니께 저녁 얻어먹었어. 너희는 저녁 먹었어? 예, 산부인과 갔다 저녁 먹고 데이트도 하고 들어오는 길이에요. 잘했네. 아가는 건강하지? 네. 들어가서 보여드릴 거 있어요. 뭔데? 일단 들어가시죠. 그래. 춥다, 들어가자. 좀. 병원 가보니까 아빠 된다는 거 실감나지? 저도 이걸로 봤지 직접 보진 못했어요. 병원 같이 갔다며 진료실은 안 들어간 거야? 주차장에서 사소한 접촉 사고가 있어서 그거 처리하느라고. 그래서 어플 깔았어요. 앞으로도 바쁠 텐데 못 오면 보라고. 덕분에 우리까지 손주 영상도 미리 보고 좋네. 세상 참 좋아졌다. 저도 좀 봐요. 저 아버지,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인형이 일로 부탁드리려고요. 말해. 인형이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모습 보고 다시 일하는 게 싫었습니다. 근데 당사자는 일하지 않는 게 더 힘들다니 제가 졌습니다. 잘 생각했다. 기획 디자인실 수석 디자이너로 갈 것 같은데. 원래 제가 그 자리에 스카우트하다가 인형이 만났습니다. 아마 좋아할 겁니다. 실력 보고 뽑은 거니까 열심히 하라 그래. 내가 본래 가족들한테는 더 엄한 거 알지? 네. 인형이도 쉽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. 올라가서 인형이 출근 준비하라고 그러고 준이 좀 오라고 그래. 시아버지가 며느리 상사한테 잘 봐달라고 부탁 좀 해야겠다. 네. 기획 디자인실이면 준이 씨 부서요? 처음 당신 영입하려고 했던 부서가 기획 디자인실이니까 돌고 돌아서 주인 찾은 거지. 혹시 다른 부서는 안 되고요? 디자이너가 디자인실에서 일을 해야지. 아니면 매장 디자이너인데 거긴 외근도 많고 힘들어서 안 돼. 준이랑 같이 일하기 불편해서 그래? 아무래도 편하진 않겠죠. 다른 부서 자리 나려면 한참 기다려야 할 텐데. 그럼 아버지께 기다렸다가 다른 부서로 가겠다고 말씀드려볼까? 아니에요. 그럴 순 없죠. 할게요. 대신 회사에선 절대 아는 척하면 안 돼요. 동민 씨도 준희 씨도. 아, 나야 연기가 되는데 그 단속에 연기가 될까 몰라. 아, 참. 회사 근처에 우리만의 비밀 장소 하나 만들어야겠다. 일 안 해요?